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텔레비전을 설치한 곳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텔레비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빼셨어요. 텔레비전 이쪽으로 빼셔서 여기 이런 벽면을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여기는 원래 이제 TV가 이쪽이었는데 네. 벽체가 없어지니까 네. TV월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구조가 특이하게 네. 이면이 이렇게 터져 있어서 네. 빛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네. TV 백벽을 이렇게 만든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특이하게 보니까 자석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자석. 메모지라 이런 거 붙이기 위해서 아. 철판으로 만든 거죠. 철판. 아, 철판이구나. 아, 네. 근데 이 나뭇잎들이 다 그럼 자석인가 아, 봐요. 그렇습니다. 여기 불도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불을 어디다가, 아, 옆에다가 등을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네. 아하. 이거는 완전 간접등인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정등을 좀 배제하는 편이라서 아. 간접등을 확보를 좀한 거죠. 아니, 그러면 간접등으로. 저녁 때 저거 하나 켜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조명 역할도 네, 하는 거예요? 훤하죠. 그렇네요. 아, 그리고 이 벽은 한 네.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요? 벽에 비밀이 있어. 아, 우리가 올때 벽에 비밀이 있다고. 벽이 변신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예. 네. 오, 뭐야? 선아. 오, 뭐야? 선아. 움직입니다, 이렇게. 오, 뭐야? 선아.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와! 해서. 오, 벽이. 이렇게 쭉 밀고 갈 수가 있어요. 우와! 아, 이렇게? 네네. 벽이 움직인다!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긴 한데, 벽이 움직입니다. 아, 그러면 이 텔레비전과 벽을 원하는 데다가 둘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그럼 레일이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오,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그럼 이쪽도 다 이어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 TV를 네. 놓고 싶은 자리에다 놓을 수 있어요. 예. 이쪽에도 있고, 뭐, 이쪽도 놓을 수 있고, 이쪽도 놓을 수 있고. 우와. 천장에 둘러진 레일 덕에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벽. 벽을 끝까지 움직이게 하고 싶어 책상도 접이식 구조로 만들었다는데요. 책장으로 벽을 이동시키면 보기 싫은 짐을 가릴 수 있는 데다 창을 가리지 않아 내부로 햇빛을 끌어들일 수 있어 채광 확보에도 유리하답니다.